엘빈 켈비의 이야기. 나 6살 때 엄만 돌아가셨어. 엘빈 빨리 적어. 믿어봐. 엘빈이 6살 때 그 엄만 돌아가셨습니다. 잘했어. 아들과 남편 남겨두고서 아빠는 책방 일에 너무 바빠지셨고 난 혼자 세상을 마주했었어. 외롭던 초등학교 1학년 그곳에서 내 영혼의 빛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. 1876년 자동차도 없고 라디오나 TV 영화 다 없던 때였죠. 또 지금은 없는 병들도 많은 때였는데 그때 누가 쓴 이야기를 우린 아직까지 읽어요. 1876년 화장실도 없었고 또 지금과는 엄청나게 달랐었대요. 매일매일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와도 그 옛날에 쓰여진 글이 살아있어요. 난 책은 그저 글씨뿐이라고 생각했죠. 근데 이 책을 읽을 땐 동소여가 보여. 한번 나타난 이야기는 사라지지 내 몸의 힘은 공기의 흐름일 뿐 그 작은 날개로 시작돼 네 날개로 너는 강한 나비야 나의 힘이야 네가 춤출 때 난 하늘 위로 날 수 있단다 춤을 출 때면 네 날개짓에 이 세상이 변해 인생처럼 눈이 아름답잖아 곧 사라져간다 해도 완벽한 천사로 좋아 그래 나쁘지 않아 이젠 비켜봐 이런 거 좀 해줘야 글발 오르는 거야 이게 바로 창조의 예술 나란히 보여 아직 속까지 다 젖도록 천사들의 춤 기다렸죠 찬바람에 눈송이 흩날리고 나무 사이로 노래소리 들리게 천사들과 함께 연하 조각조각마다 살아라 마법처럼 눈을 잃었다 올랐죠 수천의 천사가 살아나서 수천 개의 이야기로 하나의 노래 불렀죠 곧 바람에 눈 흩뿌려지고 우리 천사들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얀 눈밭에 하얀 눈밭에 누워 천사들과 이별을 나눴죠 이별
열렬했죠. 하지만 난 믿어요. 계절은 변해간대도 내가 부를 때면 살아나겠죠. 부르면 내 곁에 그때처럼